집을 둘러보던 부부의 눈에 들어온 것. 뭐 12년 됐어. 캄보디아 당신하고 결혼했을 당시에 이거 가지고 왔던 거야? 뭐야? 아,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참 슬퍼. 여전히 낡은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지니고 사는 부모님 모습에 죄송해지는 피아비. 아이고, 오랜만에 여 집에 오니까는 눈물 나?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가시고 싶어요? 잠깐만, 아까. 아버지, 나 일주만 갖고 싶어. 예? 일주만 갖고 싶어. 일주만? 한국 너무너무 보고 싶어. 피아비에겐 한없이 더뎠고 준비할 거 많은 남편에겐 쏜살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캄보디아 출국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씨, 이런 거 왜 넣어? 너부터 치고. 아, 참 그러지 않아도 집 많아갖고 이거 또 돈 물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 것도 좋잖아, 선물보라.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답게 살아. 뭘 한국을 아예 옮기던가. 안 돼. 네. 뭐 지금 싸면 맨날 이래요? 맨날. 아, 쉬는 맨날 빼고. 남편의 잔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한껏 들떠 있는 피아비. 기분이 어때요? 아직 가슴 뚝딱뚝딱해. 네, 카메라에 봐요. 찌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날아 도착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2년 반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은 그 사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이 번화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공항 오마다 막 여기 막 그때 막 식당 막 엄청나 많이 있잖아요. 뭐 막 사람의 길가 엄청 많이 있어. 지금 막 건물 많이 짓고 많이 번났어요. 봐봐. 아파트 쓴 거 봐 저거. 우와. 이제는 피아비가 변신할 시간. 달리는 차 안에서 아슬아슬 화장을 합니다. 피아비 왜 화장해요? 네? 왜 화장해요? 예뻐 보려고. 엄마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네, 근데 네. 예쁘지 않네. 피아비 예쁘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돈 없어요? 굿. 오랜만에 가족 볼 생각에 잔뜩 들뜬 마음. 하지만 집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한적한 시골. 이곳이 피아비가 나고 자란 고향이랍니다. 피아비의 집은 마을에서도 더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이 순간. 보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전통이래요. 예쁘게 화장까지 했건만 엄마의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 아빠예요.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리고 가장 손꼽아 왔던 조카와의 만남. 아기가 없는 피아비에겐 어린 조카와의 만남이 더욱 애틋합니다. 나중에 홀로 남겨질 어린 아내가 재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남편이 먼저 자식을 낳지 말자 했다고 합니다. 아, 이분 이제 장인어른. 예. 몇 살 차이인 거예요, 여러? 저하고 6살 차이. 그래요.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아버님이 이렇게. 장모님을 위해 사위가 특별히 준비해온 선물 공개.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성인 팔뚝만한 크기의 인삼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고르고 골라 실한 것으로만 사왔다고 합니다. 장모님 건강은 사위가 책임진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몸이 허한 사람들. 장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사위. 어머니는 이거 드시면 몸이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해줘. 캄보디아에선 한국 인삼이 아주 귀한 선물. 인삼 한 입에 벌써 건강해진 기분. 이런 앞으로 올 때마다 꼼짝없이 인삼 사오게 생겼네요.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이니 인삼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35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피아비의 집.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추억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빠 이거 할 때잖아요. 맨날 열심히 깎고 막 아버지랑 여기 잡고 아버지 빵빵 하는 거예요. 이 다리 이렇게 딱딱 하면 아빠 빵빵빵 하고 내가 계속 잡줬어요. 이걸 그럼 직접 다 만든 거예요? 네, 저랑 아빠 했어요. 집을 둘러보던 부부의 눈에 들어온 것. 뭐 12년 됐어. 캄보디아 당신하고 결혼할 당시에 이거 가지고 왔던 거야? 거야?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참 슬퍼. 여전히 낡은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지니고 사는 부모님 모습에 죄송해지는 피아비.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는 눈물 나?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오니까 좀 한국에서 보면 허술하긴 한데 좋아. 여기 사람들이 사는 이 집이 나름대로 이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환기도 잘 되고 시원할 것 같아. 네. 오랜만에 집 구경을 마친 피아비 부부. 더운 날씨 탓에 도로도 한산합니다. 어디에선가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피아비. 재밌다. 불안해. 아니요, 그냥 대비 믿어봐. 에이씨, 가다가 저 소똥에 그냥 미끄러져서 코 박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 운전 10년 됐어요. 의심 가득한 남편을 태우고 출발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소떼가 다니는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피아비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는 아버지의 과수원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감자를 캤다고 해요. 피망처럼 생긴 이것의 정체, 캐쉬 애플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씨앗이 바로 캐슈넛이라는 거죠. 이게 뭔데? 뭐예요, 피아비? 케이크넛, 한국말 케이크넛. 캐슈넛. 이거 그 호두랑 디저트의 맛이 맛있어요. 호두. 캐슈넛 수확을 맞아 도우러 왔답니다. 그런데 벼랑간 캐슈넛 나무에 오르는 피아비.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우리 개미 많은데. 개미의 공격에 일단 후퇴하는 피아비. 개미, 얘 한 번 물으면 아파. 남편에게 좋은 열매를 따주려고 그랬답니다. 와, 좋은 거 남편 줘야지. 이봐, 나 개미 엄청 많은 거 올라갔어. 아내가 챙겨줘서 더 맛이 좋습니다. 향기가 엄청 좋아요. 이거 열심히 잘 만들어야죠. 캐슈 열매는 수분이 많아서 쉽게 무르는 탓에 이렇게 현지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10년 만에 먹었다. 매의 눈으로 캐슈넛을 찾아 나선 세 사람.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캐슈넛을 줍습니다. 아이고, 많이 떨어져 있네. 안 하던 일을 하려니
땀은 뻘뻘, 허리는 지끈. 장인 어른의 농장만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따, 날씨도 덥지. 이래니까 진짜 땀이 비 오듯 하네. 잠시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린 피아비는 이걸 매일 했다니. 피아비를 처음 본 날 손끝에 지워지지 않았던 풀물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밝지만 어린 시절엔 조용한 아이였다는 피아비. 다른 집은 그냥 엄마 아빠가 잘 안 저 그 딸 때 막 일 시키지 않고 맨날 집 있는 부 많이 봤어요, 다른 애들. 근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벌어요? 제가 남한테 가서 일 보면 그때 2,500원이에요. 한국 회원 되면 만 원이에요. 근데 만 원 안 됐어요. 근데 만 원은 것도 우리 가족이 일틀 먹어 살 수 있는 돈이야. 네. 피아비 참 고생 많았다. 네, 가족 같이 곳에 있는 것도 너무 기뻐. 막 그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 행복했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주 앉은 가족들. 열심히 일하고 마시는 맥주는 꿀맛이죠. 네.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데도 최고고요. 어쨌든 한국 문화에서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위가 있다.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껴. 나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았어.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가시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주만 가고 싶어. 네? 일주만 가고 싶어. 일주만? 한국 너무너무 보고 싶어. 피아비랑 한국에 가세요. 한국에 가셔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즐기시다 오시면 돼요. 예상치 못한 희소식에 기뻐하는 부모님.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도 풀어놔 봅니다.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부모님 잠자리 살펴드리는 문화는 똑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세요. 아버님도 잘 주무시고요. 오늘도 자가 힘들다. 자러 간다더니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펴는 부부.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같이 자니까 당황스럽고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자요.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캄보디아의 전통 가옥은 따로 방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답니다.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간 피아비와 남편. 피아비 사진 있다. 왜 여기 있었네? 아니. 근데 언제, 머리 반발. 언제 이런 사진이 다 준비돼 있네? 귀여워. 피아비 선수의 현수막까지 걸린 이곳, 대체 어디일까요? 캄보디아 인한국분들 당구 좋아하는 분 엄청 많아요. 이번도 당구 대회인데 또 제가 한국에 오는 거 소식이 들고 피아비 한 분만 추천
가능할까 막 많이 이렇게 그 저한테 부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피아비의 귀국 소식에 친선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예선전도 치렀고 네. 오늘 이제 스노피아비 선수 오면은 같이 이제 결승도 같이 치르고 진행하면서 제가 예선전 안 돼 것은 가능해요? 네. 정식 경기가 아닌데도 피아비 선수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교민들과 각종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김연아가 있다면 캄보디아엔 스롱 피아비가 있죠. 수롱 피아비의 상대 선수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수라는데요. 아마추어 고수와 당구 여제의 대결. 그런데 여독 때문일까요? 실수를 하고 마는 피아비. 그리고 아마추어 고수가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점수 차이가 점점 커지는데요. 아마추어 고수의 실력에 당황한 피아비. 스포츠에 양보란 없죠. 기세를 몰아 승리를 거머쥔 아마추어 고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즐거웠는데. 나만. 진짜 양보하셨어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그 힐링과 또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재밌어서 즐거워서 너무나 이렇게 막 다치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치신 거잖아요. 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아비. 무슨 일인지 시끌벅적한데요. 알고 보니 피아비 부부를 환영하는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랍니다. 잔치에 쓰기 위해 시장에 가서 소도 두 마리나 잡아왔대요. 여 동네 어르신들 뭐 아기들 누구 떠날 것 없이 와서 같이 먹고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더 컸으면 했구나. 네. 제일 부담스러운 고깃값은 사위인 만식 씨가 한턱 냈답니다. 이렇게 바쁘게 잔치 준비가 한창인데 주인공인 피아비는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을 이끌고 피아비가 향한 곳은 이미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마을의 공터.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종목은 바로 우리의 국민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한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게임을 아주 제대로 배웠네요. 아, 제가 맨날 저는 한물에 올 때 항상 오면 막 봉사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번 또 준비해서 그 오징어 게임 한국 그 게임한 방식에 많은 사람들 주시고 또 새로운 게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구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뒤로 꾸준히 캄보디아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피아비. 이렇게 하는 데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답니다. 맨날 똑같이 하는 모습 보니까 근데 한국 가시니까 막 다른 아이들 보면 너무 다른 거인 거예요. 한국 아이는 막 어떻게 하는지 자기
환경에서 죽고, 근데 캄디 아이는 환경 너무 막 너무 힘들게 보이시니까 지금 우리 갖는 꿈들 정말 많은 사람들 어른 사람들 진짜 잘 가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잔치. 이 많은 사람들이 피아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답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흥겨운 음악과 무아지경의 춤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대를 점령한 아이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부끄럽지만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내친김에 장인 어른과 어색한 커플 댄스까지. 피아비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내면의 흥을 원 없이 다 쏟아내는 중입니다. 아, 내가 이런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시구나. 쑥스러워 부끄러운 게 없이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한번 했을 것 때문에. 그렇게 잔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그런데 달리다 말고 갑자기 공터에 멈췄습니다. 이 넓은 들판에서 뭘 하려는 걸까? 저 여기 피아비 땅이에요. 아, 여기가 땅이에요? 피아비 땅이에요. 여기에 뭐 할 건데요? 아, 저 꿈에 학교 어른 아이들 그 학교 지구 그 여기 위치 여기에요. 아, 학교 여기다 지을 거예요? 네. 이 땅 가운데다가 학교를 짓고 그렇게 나무를 심어갖고 학생들이 그 그늘에서 공부도 하고 가운데 학교.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며 피아비의 꿈을 실현시킬 거라는 남편. 저희가 그냥 피아비나 저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번 가볼 거예요. 가다가 쓰러져도 또 한번 가보고. 근데 뭐 건강하고 오래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뭐 없으면 나 못 살아. 말만? 아, 진짜요? 고마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피아비의 꿈을 위해 잠시 이별하게 된 부부. 비록 몸은 서로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을 피아비 김만식 부부를 특정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